지난주 타운 내 한 아파트에서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용의자는 여성의 전 남편이었습니다. LAPD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5분쯤 400블락 사우스 베렌도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숨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. 현장 조사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고 검시소 부검을 거쳐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.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올해 50살의 전 남편 조셉 정을 지목하고 수배해 놨었습니다.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 씨는 어제 오후 5시경 산타크루즈 경찰을 찾아 자수했습니다. 신병을 인도받은 LA 경찰은 현재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.